네, 이것은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간이 안 좋다기보다는 간에 특정 성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제 간으로 이동한 알코올은 효소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대사가 되어야 되는데요. 얼굴이 빨개지거나 아니면 숙취가 발생하는 등의 증상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대사시키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좀더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 술에 의한 독성이 더 많이 발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